어느 그리스도인이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네가 담임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교인 수는 한 얼마나 된가? 아, 글쎄 한 5,000명쯤 되지 않나 싶어. 그러면 그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성경 공부 인도자들 교회 그 기타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한 몇 명이나 된다 말이야? 아, 글쎄 한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그 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회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소위 실업자가 3,500명이나 되는 교회구나. 그리고 다른 기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또 교회의 그 교인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한 8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네 교회에 무슨 일이든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한 얼마 정도 되지?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글쎄 그것까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대략 한 300명 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친구는 아, 이 교회도 교회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소위 그 실업자가 한 500명이 되는 교회구나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일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나 교회의 그 공적인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 공적인 자리는요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또 안수집사 또한 뭐 팀장 목자 목녀. 그러나 교회의 일이란 이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키며 바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정은 어떨까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교회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그 직체로서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에 합당한 그 완벽한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나 뭐 교육자들 그리고 뭐 안수 집사나 목자 목녀나 또한 서리 집사들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사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여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찾고 세우시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십니다. 보면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그 호칭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첫 절서부터 참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알지도 못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직분이었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바로 지성소의 그 시온자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라는 그 말씀을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엘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한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이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27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엘리의 그 조상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바로 열 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28절 전반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에서요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요, 그 레위 지파의 그 많은 가문들 중에서 바로 아론의 그 가문들을 택하셨고, 아론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이다말의 그 가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다말의 자손이 엘리만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애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올라가 분향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28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처럼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화제라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을요 그냥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고, 주로 어떤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제사법입니다. 근데 레위기 2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화제의 규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화제의 그 규례 가운데 이 불에 태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떡, 바로 거룩한 떡, 그것이 있었죠. 근데 규례에 따르면 이 떡상은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그 떡상 위에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곤 했죠. 그리고 그 이제 일주일이 지난 그 떡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 바로 대제사장들만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론의 자손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들에게는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축복된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다른 분위기의 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바로 엘리와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책망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다른 레위 사람들보다, 다른 그 아론의 아들보다 이들에게 더 많고 더 특별한 그런 특권을,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책망을 탐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음행을 저지를 악행을 행하였느냐라는 걸 책망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택하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또 아론의 그 아들 중에서 또 택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사명보다 그 아들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제사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왜 방관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그들이 스스로의 그 죄의 매듭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바라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그 옷을 입히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줄 수 있었고 그들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은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뭐 카메레온처럼 뭐 때에 따라서 변해서가 아니라 엘리와 그 아들들이요, 예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그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맺으실 때를 보면 항상 함께 강조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에도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에 대한 그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그 축복의 조건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신 것도 어때요? 다시 빼앗고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와 그 조롱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 규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그 자손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모압의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모압의 왕 발락은요, 모압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바람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돼. 오히려 축복해야 돼 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은 저주를 할 수 없고 한 가지 그 팁을 발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여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라는 그 말씀처럼요. 이 발라왕은요, 모압의 여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광야길을 오는데 어때요? 먼지도 뒤집어 쓰고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면 그 천둥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오빠 나와 함께 같이 제사 드리지 않으래요? 그래서 유혹을 했더니 어때요? 유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죠. 우리 라이브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 외에는 다른 분들을 돌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어때요? 예쁜 여자가 유혹할 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이방신에게 절을 할 때에 그들을 유혹해서 같이 절하게 함으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은행을 저지르게 했고 그 재성이 진행되는 의식인 성녀들과의 그 동침을 통해 그들은 육적인 은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이러한 그런 일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스라엘 그 족속 중에 한 족장이 미디안 족장이 그 딸을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자디급 악사에 데리고 와서 그런 은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둘이 엉켜있는 그들의 배를 찔러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의로운 그 분노를 칭찬하시고 당시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연병 2만 4천 명이라는 그 목숨을 잃었던 그 연병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그날 그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그들과 동일하게 맺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 가운데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엘리의 그 세대가 왔을 때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그 배와 자신의 입을 채우기 위해 먼저 취한 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지켜야 할 그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은행을 저지른 채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죄, 이 모두가 그들이 행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였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재물의 일부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그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보다 나의 그 정욕을 채우고자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을 다른 곳에 쏟지는 않고 있는지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반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항상 하나님을 그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할 그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요 하나님의 그 존중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지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신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자신도요, 자신을 멸시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요, 이제 자신이 철저하게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엘리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어떤 씨,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데 바로 엘리의 그 팔이 그의 아들들, 두 아들 그리고 엘리의 조상의 집 팔이 바로 모든 자손들의 그 생명을 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두 아들들은요, 곧 나오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사무엘상 22장에는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 한 사람, 엘리의 가문 중에 아비아달 한 사람만 빼고 엘리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의 가문을 축복의 역사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실 때는 그 당시에 보면요, 엘리의 집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장성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7장에서 나오는 그 미스바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 운동이 일어났고, 16장에서는 그 번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과정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엘리와 엘리 그 두 아들 또 그의 자손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34절을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 아들들이 죽었던 그 당일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등 진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경멸하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엘리의 가문을 영적인 그 축복의 자리에서 끊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 아주 풍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의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원하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세요. 그 제사장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은 한쪽 떡 한 덩어리가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하니까 제발 내가 떡 한 덩어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직분을 주세요라는 그 직분을 탐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 세우실 새로운 사람이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에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그가, 충실한 제사장이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충실한 제사장이 될 이 사람이요,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 즉 뭐 사울이나 그 다윗의 왕조에도요,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꼭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사울의 그 칼에서 유일하게 도망쳐 나왔던 그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이 다윗의 노년에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이 그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의 선포식을 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서 다윗이 또한 그 나단과 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정식적으로 왕위를 책봉한 다음에 그 선포한 다음에 그런 반역들이 발각이 되어서 이 반역죄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게 됩니다. 파면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바로 사독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상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노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요, 존중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충실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 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제사를 감당하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충실한 그 제사장들을 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은요, 뭐 돈이 많거나 적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거나 그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에게 충성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그 사람들 보면 그 평신도나 그 목회자 중에는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탐하는 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원했던 그 엘리 가문의 사람들처럼 보다 나은 사회적 입지와 체면과 사회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한 직분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건설업계의 이제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직밖에 없으니까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담임 목사님 청빙 때 이 룰에 맞지 않게 침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님을 청빙을 하여서 장로교 목사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담임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7대 개혁안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단 탈퇴 장로예요. 아마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지 뭐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는 목회를 전혀 하지 않고 세상에 그 잡을 잡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의 그 비즈니스에 더욱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알지 못하고요 그냥 맞을 만한 짓 잘못된 짓을 하면 그냥 적게 체벌을 가해진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높은 지위 어떤 직분, 어떤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직분에 맞게, 사명에 맞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과 특별한 소명을 그 받은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런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집사, 선교사, 전도사, 그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루에 기도하는 것은 삼시세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땡주신 아멘. 그 세 개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요 비록 어린 사무엘처럼 작고 어리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침례 요한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외침을 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의 사역을 평생 동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처럼 삶의 모든 시간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